새 시험 단어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누르면 시험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죠. After long discussion, the committee finally, 브라브라, on the new budget proposal. 그래서 came up with는, 이게 단어 came up with인데 이게 두 단어인데 이제 세 단어도 됩니다. 두 단어나 세 단어. 해결책을 내다라는 건데 이 문장에서 위원회가 새 예산안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맥락에 맞습니다. 해서 이제 단어에 대한 이제 답도 내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세 문장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6일자로 업데이트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근데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어요. GPT-4 터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챗GPT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중에서 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GPT-3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좀 특성화된 특별화된 GPT를 만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월 6일자인데요. 11월 7일 날 컨퍼런스를 했죠. 그 내용을 좀 상반 부분만 좀 번역해 보면 이런 얘기를 되어 있어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지정 버전의 챗GPT가 출시되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큰 업데이트 같아요. 누구나 일상생활이나 특정 업무, 직장, 가정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버전의 챗GPT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드게임의 규칙을 배우거나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거나 스티커를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은 거죠. 근데 이게 코딩으로 하는 게 아니라 GPT 빌더라는 놈과 이제 인스트럭션스라는 것을 줘서 만들 수 있는데요. GPT 빌더로 만드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맨땅에 헤딩을 해봤는데 한글로는 좀 어렵고요. 영어로도 좀 오류도 많이 나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챗GPT를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챗GPT 바뀐 게 이제 여기 익스플로 부분인데요. 이걸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GPT-3 하고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잠깐 시연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투워드 버브 토플에서 사용하는 투워드 버브 중심으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커먼 투워드 버브스 어느 토플에서 사용 예를 한번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토플 문제를.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답과. 그래서 이제 after many years of research, the scientist finally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래서 with a new theory about the climate change. 여기에서 이제 came up은 생각해내다 제안하다라는 거죠. Scientists들이 finally 제안했다 with a new theory,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걸 답이라라고 표현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더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또 다른 예를 들어줘. 이렇게 투워드가 중심인데 요거 정확하게는 뭐 투워드로 안 하고 세워드 세 가지요. 또 만들어내네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걸 이제 해서 이제 설명하고 예를 들어주는 거죠. 픽업에 대한 예도 들어주고 그래서 두 문장 토플에 대해서 두 문장을 만드는 것들 이렇게 GPT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세요. 다시 나가서 이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 비슷한 걸로. 이제 요거 GPT 빌더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요. 먼저 컨피규를 좀 해보면 좋은데 그 내용을 만들고자 하는
좀 먼저 가져온 게 좋아요. 그래서 투어드 버브라는 거를 이제 검색해서 봤더니 버테 이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버테 칼리지? 예, 뭐 여기서 투어드 버브스, 프레퍼셜 버브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요거를 잠깐 조금만 번역해 보면 두 문단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나 단일 단어 이런 것들이 도움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전체나 부사가 같이 붙음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져와서 요 부분을 가져와서 쭉 카피를 하죠. 이걸 카피를 했어요. 여기에다 GPT 빌더에다가 일단은 좀 위 내용 같은 GPT스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만 빌더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쭉 요거를 읽어보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무슨 내용인지 좀 잠깐 안 떠서 디멜로 좀 번역해봤습니다. 두 단어로 GPT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의미와 다양한 용례 차이석 차이 좀 더 형식적이고 생성된 글쓰기 예문과 대안이 포함될 겁니다. 이렇게 문구 마스터는 어떨까요? 마음에 드세요? 뭐 괜찮죠. 그래서 이거 네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GPT 빌더가 요거에 따라서 업데이팅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토플에서 쓸 수 있는 두 단어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동사 그걸 중심으로 좀 활용법을 만드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피규레 살짝 이렇게 만들면 그림도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달리해서 나쁘지는 않은데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아이콘도 설정을 하고요. 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미닝을 주고 예를 줄었어요.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들어가 보면 프레이즈 마스터다라는 것을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이제 구 마스터한다. 인토플 뭐 이제 언토플이라고 해볼까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토플 테스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이 프레퍼셜 버브인데요. 투 워드 투 워드 버블스 이렇게 중심으로 두 단어나 세 단어 뭐 프레퍼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쭉 나와요. 아까랑은 좀 다른데 이게 보면 Specialized GPT designed in educate about two the verb in English. Primary role.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죠. Primary role은 provide clear verb, their meaning.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instructional. Two the verb instructional. 좀 여기다가 좀 영어로 쓰는 게 좋아서요. 액션을 과 같이 바꿔줘.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만들어놨던 거를 제가 좀 넣어볼게요. 인스트럭션은
이렇게 놓고 goal과 역할과 goal을 이렇게 좀 넣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번역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영어를 두 단어 동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비공식적 관용적 감각적 초점에서 이러한 동사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예문 및 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걸로 좀 인스트럭션을 바꿔달라고 또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컨피규레이션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수정해 가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좀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네, 업데이트 됐대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예, 잘 바꿔졌죠? 이제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요. 영어 예문을 제공하라고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부분에 반영이 됐겠죠. 토플 테스트, 그렇죠? 그 부분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뷰를 보고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예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업이라는 구동사는 구동사 왜 구동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조금 이제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흔히 사용되는 연인 사이에서 헤어질 때 할 때 쓴대요. 브레이크업. 회의나 모험이 종료될 때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 After 3 years of dating, they decide to break up. 그럼 헤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프리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phrase up이라는 common 이제 TOEFL 시험에서 요 부분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TOEFL 이그잼에 요렇게 테스트 되도록 common.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번역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주 나오는 세 시험 단어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누르면 시험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죠. After long discussion, the commodity finally blah blah on the new budget proposal. 그래서 came up with는 이게 단어 came up with인데 이게 두 단어인데 이제 세 단어도 됩니다. 두 단어나 세 단어 해결책을 내다라는 건데 이 문장에서 위원회가 새 예산안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맥락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에 대한 이제 답도 내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세 문장 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퍼블리할 수 있죠. 저만 일단 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GPT를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걸 보려면 여기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거 이렇게 two-word verb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확장된다면 홈페이지 앞에다가도 넣을 수 있겠죠. 좀 더 확장되면 팔 수도 있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